종친회에서의 강의는 진짜 살아생전 처음입니다. 네가 몇 년 살았다고? 75년생입니다. 45살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까지 거의 한 달 전에 이 의뢰를 받고 2주가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놓여있는 책의 제3챕터 바로 요 이순신 리더십과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요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우리가 일본하고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고 주변 4강대국과의 사이도 뭐든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국내의 정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시국에 덕수이 씨라고 하는 그 종친회 아마 다른 문중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틀 전 강의에서 제가 19세기 조선 말기에 그 3대 가문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안동 김씨 그 다음에 구안동 김씨하고 다르니까요. 신안동 김씨, 풍양 조씨, 여흥민 씨를 비판하는 강의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세 가문은 저는 종친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책임을 느낀다면. 그런데 역사의 책임을 제대로 느낀다면 여기 덕수희 씨는 종친회를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너무 나와서 매우 왜 화내시기. 이거는 뭐 말해봤자 더 우울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착하게 성공하는 사람. 성공한 후에도 자기의 성공을 내세워서 교만하지 않고 착하게 계속 나가는 사람.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만을 생각하는 사람. 어르신들께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건 왕정 사회건 간에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젊은 강사가 얘기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딱 그 젊은 사람이 딱 나서서 그러니까 표정이 이러세요. 예, 이러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청렴한 사람. 그리고 위로는 임금, 아래로는 백성, 양옆으로는 동료, 관료들에게 모두 신뢰를 얻는 사람. 지금 같으면 왕이 없어지고 백성이 왕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백성이 왕인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뭘 맡겨도 제대로 할 사람이다. 능력적인 면도 그렇고요. 착하게 성공의 길로 갈 뿐더러 그 성공의 길에 성공한 뒤에도 계속 착하게 할 사람이야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두 사람. 문성공, 율곡, 이이, 대감.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두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 취업도 안 되고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도 잘 못하시고 어르신 빈곤이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도 너무 많이 되니까 괜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죄의식을 막 느끼세요. 아까도 우리 대종회 회장님께서 연세가 86이래. 근데 지금 저 외모에 그게 느껴지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보면 한 60, 한 둘, 셋? 요 정도. 아유, 이게 무슨 한 세대를 앞질러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하실까? 어디 편찮으신 데도 없다는데. 예, 뭐 돌아가신 저희 주변의 집안 어르신 분들은 벌써 저 연세 때
아유, 예, 안 계신 분도 많았고요. 예, 저기 늘 편찮으셔서 병원 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뭐 그때야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이니까 또 시대가 다르겠지요. 오늘 나이가 어리신 분들, 덕수이 씨 아마 후손들이시신 분인데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렇게 와 계셔서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정말 그 우리나라 집회 모델의 70% 거북선까지 합친다면, 그리고 요즘 여성주의자들은 좀 반대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말고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쪽 귀신인가요? 이쪽 귀신인가요? 조선시대에. 그죠? 그렇게 본다면 신사임당도 범주의 덕수이 씨로 봐야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위기를 예측하고 창의적으로 대비할 줄 아는 리더를 제가 바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두 사람이라니까요. 두 분을, 예,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다음 번 보시죠. 예, 바로 이분이 나옵니다. 문성공입니다. 여러분, 호칭이 문성공 그러니까 그냥 문성공인가 보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뭐 문성공인가 보다. 큰일 날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글월문하고 이룰성자가 들어가는 이런 그 시호는요, 이분 외에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세부터 28세에 이르기까지 지방 초시부터 대과 한 번 낙방한 거를 제외하면 9번 모두 합격한 과거에서는 장원급제. 그래서 이름을, 별명을 뭐라 부른다고요? 구도장원공이다. 예, 구도장원공이다. 그 한 번 낙방한 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유튜브에 유저들이 막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낙방했어.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예. 9번 장원급제한 게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머니께서는 13살에 장원급제한 것만 보시고 사실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임당 신씨, 평산 신씨, 신립장군의 사촌 누나는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참 그 아버님께서 막 신사임당께서 거의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남편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주자의 예를 들고 뭐 누구의 예를 들고 이러면서 죽은 뒤에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인을 얻으신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가 다시 부르는 리더의 표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애민, 위민, 안민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책을 보셔도 제 글에 계속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경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이 경력을. 본인의 출세를 위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 뭐 벼슬을 맡았고 어쨌고 뭐 이런 걸 이래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라고 적어놨죠. 그죠? 율곡 선생의 이게 그 표준 영정입니다. 이게 표준 영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머리가 천재적이고 아주 재주가 좋은 사람이 그 성실하기까지 하고 잘생기기까지 하면 참 세상 억울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 법륜 스님인가요? 누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 우리 남편은 잘생기긴 했는데 무능해서 큰일입니다라고 고민을 얘기하니까 아이 잘생긴 사람이 유능하기까지 하면 세상 어떻게 살겠느냐고 짜증이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제가 이 표준 영정을 볼 때 아무리 미화시켜서 그렸다 손치더라도 이 정도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 보시죠. 예,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군적의 공정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율곡 2.2 그러면 아 그게 우리 문중의 어르신이고 뭐 집회 모델이고 그래서 아이고 한국은행 총재분도 그 아까 보니까 갑자 열자 그 그게 예 주자 열자니까 그게 아마 같은 한자 덕수이 씨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집회를 관장하시는 분이 또 덕수이 씨 그래 어 자기가 덕수이 씨인 거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근데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군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정적인 업적을 쌓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율곡 2.2라는 존재가 있었겠는가? 때는 바야흐로 1583년부터 84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난 거는 그보다 저 9년 전 1574년에 만났습니다. 1574년 황해도 관찰사로 처음 부임해가지고 율곡 2.2 선생이 황해도 해주를 거쳐서 그때 마침 명나라 사신이 명나라로부터 오게 되자 선조 임금이 율곡 선생에게 접대를 맡깁니다. 원접사를 맡기는 거죠. 원접사를 맡겨서 황해도 황주로 갑니다. 해주에서 더 위로 황주로 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황주 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관찰사가 오셨으니 그죠? 기생을 불러가지고 대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율곡 선생의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물려라. 야 그래도 술 대접할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사또가 12살짜리 여자 기생을 들여보냅니다. 거기에 12살. 근데 너무 어린 사람이 들어오니 내치면 제가 벌을 받습니다라고 울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그럼 앉아라 해서 네가 어찌하여 관기가 되었느냐 내가 이렇게 물으니 제가 사실은 양반집의 자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 9살 때에 어디에 빚을 져가지고 그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 자살을 하고 엄마도 그 길을 따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친척들은 다 외면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내 돈은 갚고 죽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더니만은 여기 돈 되는 거 하나 있네 이러면서 그 딸내미 9살짜리를 잡아다가 기적에다 팔아 넘긴 겁니다. 이 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자기의 비참한 운명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나를 팔아넘긴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여자 기생의 몸에 배어있다는 것을 율곡 선생이 밤새도록 듣고 그냥 돌아가거라. 언젠가 네하고 내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러고 벗을 하여 지내고 학문을 가르칩니다. 기생의 신분이라고 해서 여성의 몸이라고 해서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여 학문을 모른다고 하지 말라. 학문을 배움에 있어서는 귀천의 구별이 없느니라. 남녀의 구별도 없느니라. 지금부터 내가 가르치는 모든 글을 보고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큰 복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학문을 잘할 경우 학문을 익힐 경우 네 마음에 있는 원한이 세상을 향한 봉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황해도 관찰사를 이 공무원들도 2년마다 이렇게 순환 보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 하시면 여기 우리 풍성군 지회장님도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그래 2년마다 보직이 또 바뀌죠. 또 이제 갑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그 기생하고 황해도 해주를 갔을 때에 지금 이 지도가 해주 읍성의 지도입니다. 옛날 지도 당시 임진왜란 전에 각 군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던 지도입니다. 튀어나온 것은 산이요. 가운데 있는 건 뭐겠습니까? 관하겠지요.
이거는 실제 지리적인 측면보다도 관념적인 성격이 강한 지도예요. 관할을 지도의 중심에 놓고 그리겠다는 거죠.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9살 그 9년이 지나니 이 여자분이 21살이 돼 있어요. 이미 기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니까 그 인연을 알고 있는 관찰사가 또다시 그 기생을 방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기생이 원한 것도 합니다. 내가 율곡 선생과 잘하니 율곡 선생을 내가 모시고 싶다. 그러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서 어찌하여 소녀를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들어오게 해서 그럼 네가 나가면 처벌을 받는다 치면 들어오게 해서 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무슨 글을 어떻게 읽었는가. 그러고 나가십니다. 그 다음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이 기생은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 서러워하고 있는 찰나 1584년 서찰이 하나 도착합니다. 율곡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서찰이 뭐냐? 거기에 적혀 있지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 지금으로 치면 한 A4 용지 한 네 장쯤 되는 서찰인데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참 아낌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을 텐데, 그죠? 이렇게 기구한 운명 타고 나니. 그 총명한 머리, 밝은 외모로도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이 한스럽게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사람들, 내 인간의 마음이 본래 탐욕스럽기 때문에 마음 한번 달리 먹으면 어찌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죠? 여자가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환경에서도 율곡이 뭐라고 다음번에 얘기하느냐면 본시 마음은 선한 것이라 한번 마음을 내어 마음을 다스리니 등불을 켜고 대화만을 나누었노라. 왜?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알까 봐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혹시 빛나는 내생이 있다 하면은 다음 내생에서는 우리가 부부의 연으로 만나도록 하자. 그 서찰을 읽고 이 기생이 펑펑 울어요. 내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죠? 기꺼이 이 기생이 파주 율곡면으로 가서 3년상을 치릅니다. 내 인생에 율곡 외에 남자는 없다 이거죠. 예. 이것이 바로 고등학생들의 문학 전집, 교과서는 아니고요. 문학 전집에 실려있는 이 기생 이름이 유지입니다. 유지. 기생 유지에게 바치는 율곡의 서한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요까지 딱 읽으시면 변학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1805년에 순조 임금이 관노비 철폐령을 내려가지고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관노를 해방하는 왕명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효 선생이 춘향전을 1841년경에 최초 편집했다고 봤을 때 제작이 35년부터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아니야. 36년경부터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그 와중에 이미 관노는 다 철폐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카카오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테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이러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은 중앙의 그런 왕명에 대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 왕명은 누가 독점하고 있나요? 남원 부사 같은 애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료들이. 그러니까 마음 한번 잘못 먹어 그거를 은폐해버리면 이미 그런 조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헌법을 내세워서 종모법이다. 기생군적에 올렸든 말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네 애미가 기생이라면 니도 기생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왕명을 받들어서 똑같이 왕의 위임 사무를 집행하는 이몽룡이가 어사또의 신분으로 아, 이 변학도가 남원 부사의 왕명 위임 사무를 완전히 왜곡하여 잘못 집행하고 있구나라는 명분하에 암행어사 출도를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춘향이에 대한 질투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춘향전은 절대 우리 민족 만고의 고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생유지의 고사를 읽으면서 그 변학도보다 무려 3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그런 조치락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벼슬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율곡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도 도대체 몇백 년을 앞서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요즘도 그런 공직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직자 청렴 교육을 196회를 강의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를 얼마나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국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노비에 관한 인식, 천인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관기와 여성에 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정말 율곡 선생에 있어서는 혁명적으로 갖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적의 정비라고 하는 것. 자, 1574년 황해도 감사 율곡 이희 선생이 가고 그 부사로 우리가 뭐 이렇게 도지사 그러면 정무부지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사로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태종 이방원의 11번째 아들 익녕군 이치의 4대손 조선 왕실인데 조선 예조에 적혀 있는 그 서훈에 의할 것 같으면 예조에 적혀 그러니는 보훈처에 관련된 게 다 예조거든요. 외무성 이런 게 다 예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뭐야 예조 판서예요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은 그 부지사를 하는데 익녕군 이치라는 거는 서자고 분명히 그죠? 예, 그러니까 충령대군, 양령대군 이렇게 따지시면 영자 돌림인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의 4대손이니 왕실의 서손의 3대손까지만 예전을 취해주고 4대손부터는 일반 평민과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황해도 도사 오리 선생이 함께 갑니다. 저는 이때 황해도의 이 지방관 두 사람이 갔던 것이 뭐냐 우리나라 이 단군 이래 최고의 드림팀 콤비가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최고의 드림팀이 갔다. 이때 황해도 도민들이 야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지금도 없는 이런 벼슬아치들이 왔을까 제가 그런 생각들 합니다. 군적을 정비한다. 아까 보십시오. 기적을 갖고 막 이 변학도가 막 이렇게 물론 가공의 인물이지만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즉 군적상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억울하게 군인의 뭐 이 세금 내는 자원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일반 양반가의 종놈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 빚을 갚지 못해서 혹은 아버지가 뭐 역적인데 사면 복권됐는데 지방 수령들이 풀어주기 싫어서 왜 풀어주면 자기 세가 그만큼 꺾이니까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따라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장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곡 선생이. 경장론. 경장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 1895년 무슨 갑오경장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기 쉬운데 원래 경장을 제일 먼저 주장하셨던 분은 한양조씨 조광조 선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경장이라는 건 이게 가야금과 거문고의 줄이 이렇게 처음에는 잘 만들어져도 1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기타줄도 이렇게 보면 다시 조여야 되죠. 늘어진다라는 얘기죠. 사회기강의 분위기 자체가 늘어지니 다시 조이자 이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장의 지름길이 뭐예요? 군적의 정비예요. 군적의 정비. 세금 내는 양민들이 많아지도록 왕실에서 계속 주장해야 한다. 여기 뭐라고 하죠? 양민이 늘어나야 나라 경제가 삽니다. 경제활동, 왜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의 재앙입니까? 19세부터 65세 사이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세금을 활발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9세부터 65세 사이가 자꾸 숫자가 준단 말이에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세금 많이 낸다 그러면 그 정권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정권 잡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증세 없이 복지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민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밑에 뭐라고 하죠? 거기에 반대되는 가치. 노비가 늘어나야 어떻게 돼? 자기 가문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덕수이 씨의 강연에 응한 거예요. 왜? 자기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딱 내려놓을 줄 아는 가문인 거예요. 제가. 이 율곡 선생이,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율곡 선생이 이거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내부터 먼저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유, 그래도 우리 가문이 살아야지, 뭐. 이러 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유일하게 한 명, 예, 대감의 말씀이 맞습니다. 위민정신, 애민정신, 안민정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리야, 네 내하고 같이 가자. 내하고 같이 황해도 가자. 오리 이원익을 내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오리 이원익 정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2조에 있는, 인사처가 2조죠. 예, 2조에 있는 인사고신서, 보통 22살에서 24살 사이에 인사고신서가 그 사람이 가장 신체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곧대를 합니다. 곧대를 해서 도량형 전문가가 이렇게 키를 재보니까 오리 이원익 정승이 한 138cm 정도. 그러니까 키 작은 정승으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키 작다고 사람들이 다 뭐라 하면 좀 싫어합니다. 성적 좋아. 과거 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왕손이래요. 어쨌든 왕손이라는 게 뭐 의전은 없어도 다 소문이 나 있겠죠. 왕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 이 사람 이게 중국어도 잘해. 오죽하면은 이여송 앞에 왔던 조승훈 총병이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자네는 명나라에서 귀화한 지 얼마나 됐나 이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조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왜 중국어 실력이 뛰어났겠느냐 소위 얘기하죠 뭐야 안 끼워주는 거예요 관료 사회에서. 아이, 뭐,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신체상의 차별. 이런 것들이 됩니다. 안 끼워주니까 그 방에 앉아가지고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 공부는 역관들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 조선시대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했는데, 아, 지금하고 다르니까요. 지금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냥, 아니, 내가 그 중국어 얼마나 고급 학문인데, 당연하죠. 그래, 그때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황해도 이런 상황에서 오리의 그 위민정신과 애민정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딱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보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갑시다. 내하고 같이 가자. 다음 넘어가시. 그 다음 이제 니탄계의 난이 되겠습니다. 니탄계의 난. 여러분 니탄계에는 그 출신 성분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여진족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세종대왕이 그 김종서 장군을 시켜가지고 사군과 육지인을 이렇게, 그죠? 확정 짓고 국경선을 확정 지었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정말 그 한글이나 이런 뭐 치국이라든가 이런 과학기술이나 이런 저기 그 문학적인 그런 업적보다도 저는 이 국경선 확정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는 간도 지방을 잃어버렸다, 뭐 만주를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육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이주를 해 가는데 그 이주를 해 가는 조건이 거기에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해야 이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척박하고 이 여진족만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노비 면천이라고 하는 조건과 또 노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조선조기에는 이 여진족보다 우리가 셌기 때문에 여진족 포로들을 많이 잡아서 귀순을 많이 시켰어요. 그 귀순을 많이 시키는 게 조선 사람으로서 이런 뭐 좀 이게 병졸도 시켜주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번호라고 불러요. 번호. 이 번호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선조 초기부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말하면 이렇게 욱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는 싫어. 난 말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 여진족이 점점 크기 시작하거든요. 선조 초부터.
점점 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 좀 별난이 없고 이러니까 좀 느슨해지겠죠. 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번호들이 대거 여진조 쪽으로 많이 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번호를 달래서 돌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시 함경도 관찰사나 경흥부사, 온성부사, 회령 뭐 회령현의 현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뭐냐면 더 번호들에게 더 뜯어내고 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탐관오리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이 상황에서 뭐냐면은 니탄계라고 하는 여진족 초장이 번호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니탄계의 난입니다. 여기에서 병조판서에 1583년 돌아 병조판서에 관한 누구? 율곡 이희 선생이 이제 군권을 쥐고 이 전쟁을 가름짓는 지휘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전략, 이 육진에 이른 육진에 맡겨주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라고 얘기를 하니 병조판서 율곡 이희 선생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야, 이때까지 니들이 못했으니까 그렇지. 중앙에서 지휘관을 뽑아 보내겠다 이거예요. 중앙에서 지휘관을 내가 뽑아서 보내겠다. 이때 등장하는 분 누구? 다섯 분 중에 한 분. 이순신 장군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무슨 그 율곡 선생하고 그 충무공 선생이 만난 적이 있는가? 이거는 하등에 나는 필요 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난 적이 있는가? 이래 뭐 두보의 시를 뭐 읽어라 해라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율곡 선생이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충무공 선생이 거절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때 병조판서라고 하는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다섯 명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국방장관이 직접 대검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대검을 주고 등을 두드려 주고 직접 임명장을 주고 말을 골라가지고 태워서 말에 처음에 등댕이를 탁 쳐갖고 출발시키는 게 병조판서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립장군, 이일장군,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이때 당시에 다섯 명의 지휘관 중에 지위가 낮았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저 계셨는데 이용 장군의 부관 자격으로 따라가셨습니다. 왜? 사관원에서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승진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율곡 선생이 그 포기를 안 해요. 아, 나 그래도 이 사람 써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어쩌냐. 부관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니탄계의 난에 첫 번째 백의종군, 말 그대로 군적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겨우겨우 이긴 거지 실제 우리 병사들의 피해, 우리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백의종군을 시킨 거죠, 선조가. 그죠? 첫 번째 백의종군 조치입니다. 함경도 육진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보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설치도록 이렇게 지리가 뭐니 그렇게 안 되겠다. 군적 정리는 전국에 실시해야 되겠다. 그 군적 정리의 일환이 뭐예요? 10만을 양병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게. 일선에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자, 다음 넘겨보시죠. 여러분, 10만 양병을 가지고 참 많은 인터넷의 글들이 그랬을 리 없다. 인정하는 글도 있지만 그럴 리 없다. 심지어는 저처럼 역사 강의를 하고 다니는 일부 역사 강사들도 뭔가 이것은 그 서인학파에 뭐가 기호학파에 율곡 이의를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그 드라마틱하게 좀 저 영웅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예, 제가 사실 지금까지 안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병 10만을 무슨 뭐 연세대 교수가 그 하는 것처럼 막 뭐 당시에 뭐 군적이 얼마고 병력이 얼마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고증이 하나도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참 하신다는 것이 고분들 고주장이 나오는 것만 보셨지 앞에 이 얘기가 설명되는 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 없죠? 그죠? 예.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씁니다. 참 큰일 났다. 누명을 씁니다. 밑에서부터. 선조의 의심병 가운데 보세요. 열등감.
그럼 자기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의주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자기가 더군다나, 아, 여기에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이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조는 앞선 대왕 명종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종의 계비였던 창빈 안씨가 낳은 덕흥군의 그 세 번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명종이 그 후사를 원래 한 명 낳았습니다만 일찍 죽고 그 후사의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입양된 자식입니다. 즉 부모가 다 아는데 봉제사를 위하여 왕손을 잇기 위하여 입양되었으므로 이런 거는 요즘 민법으로 하자면 뭐야? 양자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문무백관의 또 질투심. 여섯 계급이나 승진해서 처음에 1592년에 전라 좌수영 절도사가 된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어제 막 질투심에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1597년 2월부터 시작된 이순신 장군의 누명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무 많은 수군의 새로 뽑힌 장교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왜? 한양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수군 통제형이 있는 데까지 내려오니 이 내려오는 도중에 이게 지금 정유외란 중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전투에 이 저 초급 장교들이 다 나가잖아요. 오죽하면 월남전 때 여러분 여기 월남전 직접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월남전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콩이 촌 총알이 그 대한민국군에게 발사될 때는 소위 중위를 찾아당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소위 중위 하면서 마탄론이래요. 뭐 마법의 탄환이래요. 완전히 뭐 어떻게 쏴도 소위 중위만 맞는데 그 정도로 초급 지휘관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저기서 10명을 뽑았다 해봤자 두세 명 살아와요. 삼두수군 통제형 올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수군에 있어서는 과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조가 폭발하는 거예요. 어이, 장군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장교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군 통수권자의 내 권한이지. 지가 월권을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도체찰사, 바로 국가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오리 이원익 정승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전하, 열등감에 휩싸이지 마시옵소서. 지금 남해 바다를 지킬 장수는 충무공밖에 없습니다. 물론 충무공이라고 말은 안 했겠죠.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안 되겠다 말이야. 그놈을 잡아올려. 얄팍한 공로를 믿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죠? 잡아올려라. 이순신 장군은 참 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원균 장군 아닙니까? 그죠? 아우, 그죠? 난중 일기에다가 뭐 완전 그냥 원균 장군에 대한 비판을 엄청 써놓으셨거든. 그 난중일기가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국문장에서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원희 정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일기 쓴 것 같고 그래. 남한테 안 보여주는데. 그죠? 응. 그러니까 도체찰사 우리 이원희 정승이 이렇게 압송되어 오면서 국문장에 들어오기까지 문무백관에 오직 한 명 우리 이원희 정승이 안 됩니다, 전하. 이순신을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전해에 임금이 죽여서 얼마나 지금 그 이 충청남도라든가 이쪽 전라도가 김덕령이가 없어갖고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는가. 시마즈 요시히로인가 뭐 이상한 그 이 저 뭐야 도쿠가 저 뭐 누구야 걔. 끝까지 도요토미한테 그 저항하고 안 하다가 구마모토성에서 결국 항복하고 맨 나중에 온 애가 결국에는 김덕령의 빈틈을 타서 뭐 사천해전에서도 막 저기 사천성 전투에서도 이기고 이랬다고요. 이렇게 지금 불만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휘관을 죽이려고 하는가. 아, 그 사람은 의병장이었잖아. 아, 이 사람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죽이게 되면 어떤 관료가 그죠 선조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4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워요. 선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리 이원익 정승을 65년 관료 생활, 42년 정승 생활, 그죠? 돌아가시기 88세로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영의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야, 그 사람이 그 상당히 막 아첨 잘 떨고 간사하게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았는가 보지요. 이랍니다. 모르니까요. 그건 아마 우리 이원익 정승이 계셨으면 뛰어나가지고 그 출판업자를 어떻게 좀 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이원익 정승이 뭔데 그렇게 광명에서 196회나 강의를 합니까? 내보고, 부산 사람이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막 딱 말을 중간에 딱 자르고 말이죠. 고노다로 외상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중간에 남의 말을 탁 자르고. 그렇지 않겠어요? 막 자기 얘기를 그냥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삼도수군 통제사를 원균으로 교체해라. 2월 6일에 왕명이 떨어지고 그것이 경상우수영과 삼도수군 통제영에 떨어진 것이 3월 4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한마디의 군소리도 없이 짐을 차려가지고 앞손길에 임합니다. 정말 충신입니다. 저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고 억울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원익 정승이 좌찬성 정탁 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상소문을 쓰게 하고 계속해서 신이 구차하게 말하였건대 이순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원익 정승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과거 황해도 감사 시절, 황해도 안주 목사 시절 자기가 이원익 정승이 목사 시절에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였지만 황해도 관찰사와 해주향약을 실시했던 율곡 선생이 오리 이원익 정승을 적극 추천하고 스타로 만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선조와 주변 벼슬아치들이 율곡의 그러한 유지도 있으니 내가 특별히 이원익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율곡 정승이 베풀어준 은혜.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충무공을 지키겠다. 이 사람이 반드시 나라를 구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구해왔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1597년 9월 16일 명량에서 거둔 승리. 야, 이게 정말 여러분, 백의종군 하던 사람을, 여기 도채짤사, 그죠? 백의종군도 마다하지 않은 망고에 충신한 백의종군 하던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목숨은 살렸으나, 마지막에, 사돈, 고맙다, 사돈입니다. 우리 이원익 정승의 서자와, 그죠? 예. 이순신 장군의 서녀가, 바뀌었다. 이순신 장군의 서자와 우리 이원익 정승의 서녀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서사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죠. 내 목숨은 살렸으나 벼슬은 다시 주지 못하겠어요. 백의종군 합시다. 도채찰사로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그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셔서 조금만 막 후위를 도모합시다, 장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다고만.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있다가 칠천량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원균 장군이 전패를 하시니 아주 막 몰살됐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명량 영화를 보시고 이 백이성 강사의 선조가 배설 장군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역사 강사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몇백 년 전 조상인데.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저하고는 분성공파가 아니라 본이 아주 다르고 경주 배씨로 합쳐진 것은 1996년도에 그 경주의 경덕사라고 하는 사원이 세워지면서 그 박혁거세를 보좌해서 왕위에 올렸던 그 육촌장 중에 금산 가리촌 배지타공의 이 업적을 기려서 배씨는 뭐 모든 후손에 그걸 다 해서 이렇게 경덕사로 모은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씨가 통합된 겁니다. 흥해 배씨 뭐 이런 다 통합됐는데 아마 그 우리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삼별초의 배중선 장군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부장이 그 배설 장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배흥립이라고 하는 장군도 계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장군이셨죠. 예, 그래서 권준 장군 이런 분들도 물론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 97년 명량에서 딱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이야기를 뭐 지금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거두었는데 그 후의 역사를 잘 얘기해. 10월 14일 셋째 아들 이면공이 어디에 고향으로 이순신을 어떻게든 격파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쳐들어온 외놈들에게 항복과 귀화를 권하는 왜군들에게 니놈만 항복하면은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칼을 뽑아들고 1대 134로 싸우시다가 장렬히 전사하십니다. 덕수 이씨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버지의 이름까지 욕되게 할 수 없다. 이순신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데, 그죠? 예. 반역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참 대단해요. 이 핏줄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노량해전으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참 재밌다 진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재밌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양심과 이거에 꽉 맞게 이렇게 강의하기 때문이죠. 어르신. 예,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그 유튜브에 이런 강연이 공개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보실 것 같습니까? 다시? 예. 그, 아니, 왜 대답이 한마디도 없으십니까? 네, 예. 네, 보실 것 같으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아리따운 여자분이 계셔서 제가 그 여자분에게 초점을 딱 맞춰갖고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재우지 않으면 오늘 강의는 대성공이다. 내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본인 씨는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하여 출구 전략을 씁니다. 여기 출구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조선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야, 제1군 사령관으로 왔던 저기, 저 누구야? 내하고 동급으로 왔던 갓도 오는 울산성에서 그렇게 센 고생을 했다는데 굶어 죽을 뻔해가지고. 겨우겨우 뭐 심아즈인가 뭐 걔가 야 심아즈가 내보고도 좀 구하러 오라 그래. 걔 좀 아직까지 팔팔하잖아. 나머지는 7년이나 되니까 어떻게 돼? 이미 어떻게 됩니까? 도요토미도 죽었어요. 그 제일 더울 때 죽었잖아 8월 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가 죽으면서 철군을 하락했죠. 뭐 일설에 의하면 도요토미의 마지막 유언은 뭐 이렇게 주먹을 올리면서 이 손신이라고 죽었다면서요. 예, 이 손신 이러면서 막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적장을 분사시킨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일설에 의하면 정설이 아니고요. 예. 명나라 제독 진린 장군은 명나라가 여기 뭐 출병 원병을 왔는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뭐 300 몇십 척하고 맞서 싸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뇌물을 쓰니 아유 막 뇌물이고 나발이고 막 그냥 가서 이렇게 됩니다. 당시 이런 개수작은요,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와 도채찰사 이원익 그 정승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웃기지 마라, 이거예요. 왜? 임진왜란도 끝나고 나서 정유재란이 다시 터질 줄 알았나요? 그죠? 이렇게 500척을 다 살려보내놓으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요? 가토하고, 저기 누구야, 구로다 요시아키, 그 다음에 가토 기요마사, 그 고니시까지 아무도 못 죽였지 않습니까? 도도 다카도라까지 다. 이 외장들을 아무도 못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침범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왜? 이 원수를 갚는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작게는, 아니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의 인생에 비춰볼 때 작게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셋째 아들의 원수. 크게는 내 조국, 내 수병, 내 함선, 내 국토에를 유린한 저 외놈 새끼들을 내가 단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외놈들과 화해하자라는 조정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고, 막 싸우지 말고 막 그냥 간다 하는데 보내줍시다. 울산성에서 그거 한번 해보니까 뭐 별 수 없더만. 걔들 세요. 못 죽여요. 우리 병사들만 많이 죽어요. 안 된다.
난중일기는 정확히 1598년 11월 17일에 멈춥니다. 1592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던 이 난중일기가 정말 그토록 피비린내 나는 정말 혈염산하 아닙니까? 그죠? 피로 모든 것을 목욕하는 전장에서도 그 엄청난 멘탈이 무너지는 각종 부하들의 배신과 이런 걸 모든 경험하는 이런 그 육전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소식밖에 없고 이렇게 들려오는 이 모든 것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일기를 쓴다는 게 과연 인간의 정신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냥 사람들이 일기 썼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11월 17일에 멈춥니다. 왜? 작자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죠? 제작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일기가 더 써져요? 그쵸? 그래서 임진정유회란 중 왜군 최악의 대참패는 노량해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가 이순신 장군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종친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그 통영, 고성, 거제 그리고 노량해전 앞바다까지 제가 직접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녀와서 그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거부터 먼저 올라갈 겁니다. 이 강연뿐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최악의 대참패 거의 300척, 320척이 가서 50척밖에 못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손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살을 했나? 아니면은 그 뒤로 이렇게 숨어서 은둔하다가 돌아가셨나? 아니면은 저 왜군이 딱 조준사격을 해서, 여러분 왜군이 조준사격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거면 그 총 쏜 병사는요 엄청난 은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거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외놈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기념했을 거 아니에요. 이순신을 쏘아 죽인 사람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냐? 그 노량해전은 뭐냐면 야간전투입니다. 야간전투. 왜?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밤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바다로. 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음포에 계시던 이순신 장군이 오, 저 들어온다 이러고 들어가서 깨신 거예요. 맞죠? 뭐 기타 자세한 전황 얘기는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예, 다음번.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다단한 야간 전투 상황에서 벌어졌던 유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진린제독이 두 번이나 포위됐을 때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 함대를 자기 소속 편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분을 직접 두 번이나 구출해요. 그러니까 진린제독이 뭐라 그래요? 장군은 나를 두 번 살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명량해전 저 노량해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 해주향약. 대동법,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쌀로 내는 세금이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이 있고, 특산품을 바치는 세금이 있는데, 이 특산품을 바치는 세금으로서 너무 많은 폭리와 탐과 놀이들이 취해지고 만들어지니, 이거를 쌀로 하는 품목에다가 합쳐가지고, 그거는 쌀 품목만큼 관아가 권력을 가지고 구입하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죠? 예. 이 이야기를 사상 최초로 하신 분은 뭐야? 율곡 선생이에요. 여러분. 사상 최초로 하신 분은. 아니, 그런데 뭐야? 특산품 세금 대신 공납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공납을 대신하여 쌀로 거두어들인다. 대공수미법을 주창하신 거죠. 이 대공수미법을 그렇게 뭐야? 후일, 황해도 안주목사 오리 이원익 정승이 실현시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백성을 위하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군적이 정리되지 않으면 세금 낼 사람이 확보되지 않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따라서 그 어디 6번제 뭐냐? 1년에 3개월씩 이렇게 네 번을 하는 4번제가 되면 석단이나 집을 나와 있어야 되고 근거리에 근무가 아니라 원거리 근무로 자꾸 가니
백성들의 고달픔이 너무나 크고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에 이거를 맞추지 못합니다. 자기는 군역을 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야 6번제로 바꾸어가지고 시행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원익이 실현시킨 해주향약의 이론입니다. 예, 황해도 해주향약. 그리고 뭐냐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똑같이 쌀을 재배할지언정 쌀 다섯 마지기의 효과 한 그루를 심었더라도 상품작물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을 동원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부강해지고 농민들이 부강해져야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군적도 정리하되 백성들에게 상품작물을 재배하게 하자 하여 뽕나무를 재배하거나 인삼을 재배하게 했으니 그것도 역시 황해도 안주에서 오리 이원익 정승이 실현시켜요. 따라서 이원익 정승의 별명이 뭐? 이공상. 상은 뭐야?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 이정승 이 말입니다. 그 6번제는 바로 그때 서인의 영수였던 윤두수에 의해 가지고 채택돼 가지고 전국으로 바로 실시됩니다. 전국으로. 얼마나 뛰어난 정책이었으면. 그래서 뭐야?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율곡 정승이 나에게, 율곡 선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다. 윗사람이 잘 들어왔을 때 아랫사람은 큽니다. 아랫사람이 바보 같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아랫사람이 너무나 지금 여러분 사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옆에 직장도 생각해 보시고, 옆에 앞에 사람이나 모든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뭐 나이를 먹었는데 이 사람 너무 뛰어나. 우리 속담에 사촌이 배를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아, 저놈이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야 뭐야. 이렇게 윗사람이 잘못되고 아랫사람의 개혁이 좌절된 케이스가 한두 건입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드림팀이 구성되어 있었을 수가 있는가? 임금 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만 잘못된 사람이야. 네. 10만 양병,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자, 보십시오. 정병 10만을 양성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중국 고대의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가 이렇게 부정되고 있습니다만 기자 조선이라는 걸 세웠다고 해서 뭐 기자가 이렇게 동래했다, 동쪽으로 왔다. 이제 중화의 도가 무너졌으니 동의에 가서 내가 도를 세우겠노라. 근데 이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떠나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재상으로 있는 나라의 임금이 상아로 만든 젓가락, 그 코끼리 어금니발로 만든 젓가락으로 밥을 과 반찬을 먹고 있더라. 숟가락도 그렇고. 거기에서 아 나는 동쪽으로 가야겠다. 왜? 젓가락이 상하일 것 같으면 반찬 그릇은 그보다 더 강력한 옥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찬 그릇도 옥으로 쓰고 젓가락도 상하로 쓰는 데가 다른 데는 봐서 뭐 하겠어요? 점점 더 좋아지겠죠. 이 연쇄출이 효과입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나오게 되죠. 정병 10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선조의 바로 앞에 있는 명종의 가장 큰 숙제는 윤원형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난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문정왕후라는 사람들이 30몇 년 동안 나라를 마음대로 헤쳐먹었던 비선실세 정난정이가 마음대로 헤쳐먹었던 이 부정부패의 신뢰 추락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의 사적 재산을 국가재산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당시의 관료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신하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는가? 내 왕실에 귀속되는 것이 맞겠는가? 왜? 선조가 왕권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신하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누구? 서인. 그죠? 그죠? 왕권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동인. 뭐 말도 안 되는 역사 이론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뭐 이래가지고 동인 서인이라며.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한강 남쪽에 있으면 남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정말 식민사관이 퍼뜨린 얘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조선이 뭐 이게 저기 포커 쳐가지고 세운 나라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 한 마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멧돼지나 늑대가 200마리는 있어야 호랑이 한 마리가 생존할 거예요. 멧돼지나 늑대가 200마리가 있으려면은 다람쥐나 토끼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50만 마리는 있어야 그죠? 멧돼지가 생존을 하겠죠. 다람쥐하고 그 저기 토끼가 50만 마리가 있으려면 그 산에 도토리 나무 오크 트리라고 하는 게 아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박혀 있어야만 이게 성립이 될 거예요. 율곡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시여, 지금 이 재산이 백성들에게 아니 이 재산이 왕에게 귀속되어야겠는가, 신하에게 귀속되어야겠는가라는 말은 호랑이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아니면 늑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나무를 키우고, 나무부터 키우고, 뭐야, 다람쥐부터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뭐야, 제가 병조판서로서 말씀드리니, 나라의 변란을 대비하지 못하여 니탄계와 같은 야만족이 쳐들어오니, 니탄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일지라도 저 문성공 이이가 말하기를 성병 10만을 양성해가지고 나라의 변방에 대비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10만 양병이 송시열 선생의 조작이라고요? 송시열은 부정적일 수 있죠. 기호학파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게 세도정치로 귀결돼서 조선의 멸망으로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350년 전에 있었던 이원익 정승이 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해서 나는 저 사람 안 쓸란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천 없이 정책의 우수함만 있다 하면은 나는 당색 같은 거 모르네. 당색을 주장하여 이원익을 쓸지 말자 하는 영의정 이준경을 탄핵하겠다. 당색이 아니라 뭐야? 능력이다. 라고 해서 이원익을 써서 데려가 평생의 나라의 인재로 삼고 결국 그 사람이 율곡 정승이 베풀어준 은혜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충무공을 결정적인 순간에서 살려내는 그 역할을 맡아내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83년 병조판서 오학령이라는 교수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예화를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얘기합니다. 병조판서가 국방부 장관인데 오학령 교수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죠? 예. 1570년부터 1574년 황해도에 끊임없이 은거하거나 결국 관찰사로 가거나 했을 때에 그 군적 정리와 해주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했던 그 기획력이 바로 모든 애민정신을 통해서 10만을 양병한다. 10만을 양병할 것 같으면 정예병이잖아요. 정예병 10만을 우리는 양성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만은 외놈들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쳐들어왔을 때 24만 명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만 명이 쳐들어와서 예비군이 몇 명? 30만 명이 있어야 된다. 30만 명이 군적에 정비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조선팔도의 군적을 억울하게 노비로 떨어졌던 기생, 아까 처음 말했던 유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경제활동 납세인구로 다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야, 그게. 이게 바로 뭐예요? 율곡의 세상을 경영하는 논, 경세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만원 봉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원 봉사, 목숨을 건 직설의 미학. 이 만원, 전체 만자 정도 되는 언에다가 목숨을 건 직언의 표본, 1574년 만원봉사, 홍문관 직제학, 당시 홍문관이 뭐예요? 왕실 자문기구죠. 왕실 자문기구, 정책 보좌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한다고? 웃기지 마. 좋은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좋은 정치를 하느니라. 국가적인 위기는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때부터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원 봉사에서. 정병 10만 양병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정병 10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수한 무기 다 가져와야 되죠. 전국 강에 도로 다 놔야 되죠. 왕이 모든 인구의 정책에 대해서 거의 상황판처럼 보고 있어야 돼요. 왕실에 앉아가지고. 그죠? 당연히 당시의 임금으로 생각하면 당시의 집권계층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뭐야? 10만을 양병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서해 유성룡.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반대합니까? 백사 이항복. 백사 이항복 선생의 반대는 너무 유명해서 초등학생용 위인전에도 있어요. 그게 우리 큰딸애가 읽는 위인전에도 있다고. 그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백사. 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찌하여 당신 같은 선비까지 나에게 반대하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먼저지 어째서 말이지 이 의견에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반대하는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책상 치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 말만 전해지지만. 예, 그래서 목숨을 건 쓰려면 덕수이씨 종친회가 이 책의 종친회의 이름으로 이 책에 글을 해서 수많은 뭐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정말 저는 권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비영리 재단 종친회가 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공헌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배 씨가 제안을 드립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예. 율곡이 이 대감과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위인 두 사람을 이렇게 제 이름으로 후손들, 어르신들 앞에서 또 젊은 분들 앞에서 직접 강의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오리 이원익 정승이 아래로 위로 소위 얘기하는 본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말 이렇게 그 글도 실리고 제가 강연도 하게 되고 이 글이 이제 영원히 남게 되는 그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주신 저의 이 열렬한 유튜브 구독자이자 팬이신 우리 이재룡 풍성군시회 회장님께 제가 정말 진짜 예 그 참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요새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면 이게 또 이익도 막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이제 그 정조 대왕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자기가 임금이 된 과정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죠.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사실 정후겸이라고 하는 이 역적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조가 사약을 내리니까 반성을 하고 죽는 게 아니고 역적의 자식이면 역적이지 그 역적이 역적이라고 나를 처단하니 나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 아니겠는가 이러고 죽었어요. 무섭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야, 이 내가 왕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 차원에서 왕권을 강화해야겠는데 이 노론 벽파 세력들로부터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아마 벽파라는 말은 사실 뭐 그렇죠. 그때 존재했죠. 사도 세자를 죽여 마땅하다라고 보는 파가 노론 벽파입니다. 사도 세자는 소론파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서 정조 임금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종묘와 문묘에 배향되어 있는 그 충신들 중에 자기가 가장 그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우리 이원익 정승도 그때 아주 정조 대왕에 의해서 큰 호칭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조 임금의 이 종묘에다 배향을 하시면서 정조 대왕이 그 묘를 붙들고 신위를 붙들고 펑펑 웁니다. 이원익 정승의 신위를 붙들고 펑펑 울어요.
지금 이와 같은 나의 치세에 이와 같은 경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거늘 어째서 인조대에만 이런 내려주고 지금 하늘이 나에게 내려주지 않는가? 그 뒤에 무무백관들은 다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직후에 우리나라의 망족으로는 먼저 덕수이 씨를 꼽는다라고 제일 먼저 덕수이 씨를 딱 꼽으신 거예요. 왜? 정조는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율곡과 집안도 다르고 핏줄도 다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이 학문적이나 정치적 경세론의 전통이 율곡에서 오리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리 정승은 자기의 직계 스승, 그러니까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할 때는 여러분 그 왜 통신사 임진왜란이 일어난다고 했던 황준길 아시죠? 황준길. 그분이 오리 이원익 정승의 직계 스승입니다. 그분이. 황준길 선생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황희 정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 이게 다 참 적통이. 그러니까 도학으로는 율곡이 있고 장수의 지략과 충의로는 충무공이 있고 문장으로는 이행과 이식이 있다. 이렇게 들어주면 제가 볼 때는 게임 끝난 거죠. 왕이 이렇게 딱 해주면 그죠. 나머지 집안은요. 질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왜 우리 집안은 말 안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조선 왕조에 가장 충실했던 가장 사심을 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딱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심을 부리지 않고 충성했던 두 집, 한 집안. 아, 이거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다. 한 집안 바로 그게 덕수이십니다. 이분 말고 정조 임금이 또 한 분 주목하셨던 분이 그 아마 저기 족보에도 나와 있던데 이안자 눌자 이안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동네 부사로 1607년에 그 부임하시면서 어찌해서 한날 한시에 모든 고장이 그 모든 집에서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막 거기 임진년 별난 때 모두가 이래 저 동네 부사 송상현 휘하해가지고 다 함께 죽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거를 그렇게 애달바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시면서 시를 지으신 거예요. 이만한 시를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있고 뭐 이러고 쭉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것까지 다 알아서 그게 뭐야? 공감하는 거죠. 이게 뭐냐? 백성들의 그런 슬픈 사연, 애달픈 사연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 아 여기 어려워도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실적만 올리게 어떻게 일 좀 할 수 없을까? 좀 쥐어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감하는 거예요. 뭐 아전자리 좀 돈 받고 팔 수 없을까 말이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여기 일본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좀 진귀한 물건 같은 거 좀 맡아놓으라 하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 안눌 선생도 결국에는 뭐야? 율곡 선생. 예, 이충무공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야? 가정교육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가정교육이. 야, 니만 알면은 그뿐이야. 니가 잘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릴 거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과 백성이 먼저이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니 자신의 경력을 위하여 아, 니 자신의 출세를 위해 경력을 쌓을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그 종갓집의 어머님들 여기 아마 종부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종보를 보니까 이 왜 그게 계세요. 며느리회가 계세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며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느리의 가르침이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곡 이 선생이 누구한테 글 배우고 누구한테 정신을 배워서 13살에 처음에 지방시에 장원을 했겠습니까? 엄마의 교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 정조가 왜 이렇게 했는가? 말 융상한 대울보고 예와 초야로 뭐야? 한가히 물러나서 명절을 이와 같은 뭐야 처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은 처사 착하게 성공하고 성공한 뒤에도 착하게 하고 죽을 때까지도 나보다는 백성을 먼저 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망족은 먼저 덕수이신이라고 정조대왕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